알렉디오의 한국에서 사람 남기 짚고 하는 편 김소카블. 지금 저희 아주 중요한 공연 방송 시작했어요.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집을 좀 봐야 돼가지고 집이 구해진 게 없어서. 아침 식사. 아침밥은 지하철이죠. 아침밥 지하철. 어? 응. 나 그거 아예. 됐다. 서울도 너무 비싸가지고. 응. 근처 보이신 부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천. 젠장. 학원 다닐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격도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역보기 하고 와봤습니다. 부천시. 부천시에서 추워요. 추워요? 아, 어. 쉽다 주고. 해당당 김밥 냄새 가지고 있어요. 김밥 먹어서. 부천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 아마 시내 나서 미션 슐렉시티어거든. 있을 거 다 있을 것 같은 느낌? 진짜 아웃피 이거 알린 경우가 있나? 집 보러 와 그 구경해 주시는 분 와가지고. 아 그런 거 아시죠? 그냥 가는 분만 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전부 다 잠갔나요? 다 왔죠. 아까 그 벌써부터 잠갔어요. 지금 방 보고 왔는데 뭐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굿. 거리가 쬐. 응. 근데 거리가 조금 멀어서. 아마 아이미시 엔트펜. 세 엔트펜. 조금 멀어. 아주. Mit Fahrrad das geht, aber im Winter mit Fahrrad? 아, 나 쉽이야. Also mindestens du musst es nicht mit Fahrrad im Winter zum Praktikum fahren. 근데 가격은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다 포함해서 60만 원 초중반인데 방 두 개짜리 나쁘지 않은데 조금 거리가 좀 걱정이 되네요. 아, 시지 알 인천. 부천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볼 것도 많고. 사실 아주 인천 근데. 인천 같아요. 아이스크림 샵. 응.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샵. 아이스크림. 아리스나 이상이 바바맘을 좋아해가지고. 바바맘. 여기서 녹차 아이스크림이 거의 없어가지고 녹차. 바바밤. 아침에 아줌마 니 말. 나 뺏어 넣어줘. 오! 뭐야 이거? 200원이나 있는데? 나 물론 가져가자 했습니다. 오늘 제톤업원?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조금만 집에다 아웃렌더는 신용카드를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넣어주세요. 제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지금 집을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데라고 하면은 뭐 신림이나 뭐 구로 아니면 금천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 확실히 여기 부천이 한 20만 원 정도 싼 것 같아요. 같은 방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200,000 won. 바싱스? 바싱스도 다 줘? 상훈이가 진짜 자요. 아니 돈 좀 아껴야 됩니다. 지금 마땅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돈 크게 나갈 일이 있는데 잃을 수 있는데 좀 저렴한 거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맛있어. 직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막 시골은 알다시피 막 500에 30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생각만 들고 이제 왔는데 뭐 서울은 애초에 뭐 100만 원 기본인 것 같고 100만 원, 90만 원 같아서. 근데 부천 같은 거는 부천이나 좀 주변 도시는 한 70만 원인 것 같아요. 70만 원 선.
부천 외에 다른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다른 아파트? 뭐 듣기 싫은가? 여기 하지만. 근처 인터네요. 인터네요. 아 근처.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중개사보다 더 연락해가지고 지금 집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60이던데 관리비 포함 62만원. 물론 뭐 수도세 이런 거 다 제외입니다. 한 80만원 나오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사역에서 그 방 그 본다고 연락드렸던 그 사람이거든요. 네네. 소사역 7분 거리에 있는 그 보증금 아니가 150에 60짜리를 보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네 단기로 되는 거.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문자를 보니까 일단은 그 6에서 8개월까지는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보증해드리는 건 3개월이에요. 아 일단은 3개월만 할 수 있다. 일단 보증되는 건 3개월이고 만약에 그게 유찰이 된다고 하면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아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 드라이머한테 드시죠. 아, 저 손 지셔. 아마 앞 드라이머도 가만 내시고 지셔. 또 킴비에다 드니시만큼. 이게 지금 보니까 방 값이 싼 이유가 뭐냐면은 그 누군가 그 집세를 뭐냐 집주인이 돈을 못 내가지고 그 갚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경매에 나온 집이어가지고 일단 3개월짜리까지는 살 수 있는데 만약에 경매 더 들어갔는데 만약에 판매가 되면은 못 산다고 해가지고 3개월밖에 일단은 보증이 안 되어서 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그 유일한 보루였는데. 마지막 한 번 해야지. 오이브 잘 먹여, 오빠. 아, 큰일 났네. 원홍 suchen in Korea ist echt anstrengend. Jetzt kann ich verstehen, was Hangul meinte. 현실입니다, 현실. 저는 지금 화곡동에 왔고요. 화곡동이 싼 데니까 또 왔습니다. Ich bin gespannt. Hangul hat gesagt, dass es im zweiten Stock von einem Wohnhaus vielleicht unten wohnt Familie. Genau. Vielleicht sie werden uns komisch angucken, weil wir sind nicht verheiratet. 화곡동이 또 괜찮다 하더라고요. 얼른 왔습니다. 화곡동. 서울은 엄청 비싸다고 했는데 화곡동 비쌀 것 같은데 다른 집이 있어서 좀 와봤습니다. 50이라서 천에 안 비싸요. 아 50죠. 비자 나 지금 배고파서 그런 것 같은데 비자 Let's go. 여기로? 엄마 누워줄게. 엄마? 시장도 있네. 여기 괜찮은데? 상권이 또 빨간색 소시지 없지만 야 네 아주 좀 레벨 필라시 아웃풋이 실라시 밖에 시장 상권이 괜찮은데? 또 시장 좀 사잖아요, 또. Also da muss ich ehrlich sein. Man merkt sofort, dass man wieder in Seoul ist, oder? Ja. Alles so toll. 저희가 처음에 중개 사무실에 방문을 했을 때 우선 반년 살 집이 딱 하나 있다고 해서 방을 보여주셨는데 솔직히 신축이고 방도 너무 커서 마음에 들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경매에 들어간 집은 당장 내일이라도 방을 빼야 할 수도 있고 이때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집은 그냥 싸게 보증금 30, 월세 30 이렇게 완전 싸게 내놓은 집이 많다던데 이 집은 집주인이 65만원을 제시해서 그렇게 싼 집도 아니라고 하네요. 따라. 이게 진짜 와, 겁나 너무 좋은데? 저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집주인에서 분도 6개월만 찾는 분이 있다 하셔가지고 기존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할 것 같아요. Echt gut. Und ehrlich gesagt, diese Viertel ist echt cool. Also ich denke, das ist auch wirklich wichtig, weil offensichtlich wir verdienen Geld mit Videos machen. So schon allein das ist echt cool hier. Schauen wir mal. Und das haben wir, obwohl in Busan gab es das auch auf der Straße, aber in Busan gab es weniger verschiedene Geschäfte. 찍을 것도 많이 있고 되게 괜찮은 조건이고 동네네요.
Also ich denke, das ist auch echt spannend für meine Eltern. Und diese Wohnung, also da 50 Quadratmeter, für uns das viel zu groß, aber da können meine Eltern auch drin schlafen. So, wir sparen auch Geld für Airbnb. Ja, das ist... Ah, 다행이야. 와, 서울에서 이런 집 있을 줄이야. 서울에. 아, 너무 행복해. 보인 인 우반 이 Und jetzt. 어, 사실상 그 부천 가서 좀 실망을 아니 실망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많이 충격받아 가지고 아, 여기 아, 화곡동 너무 좋은데? 이름도 너무 화곡 너무 좋고. 어. 앞으로 화곡인이라 그러죠. 화곡. Und Sicherheit ist auch echt gut. 사람 사는 동네 같아서 좀 좋네요. 신림처럼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아서. Yes, echt cool. 승리 후에 먹는 빵이라 너무 맛있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천 원짜리 빵. 악재팬. 아마 manchmal besser, manchmal schlechter Back. Ich habe voll viele Wurst. Wurst und zweitens diese leckere Sprinkel. Ja, 보이십니까 여기? 다 실망할 것 같아. 거의 각도가 30도야, 30도. 아, 졸라 힘드네. 힘들어요. 어. 아, 저 비양 계좌 필라신 좀 포스 품질 있는 듯 느끼십시오. 아, 배고픔. 아, 싼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이게 양수 차이죠. 보이세요? 여기서 역까지 이런 언덕길이에요. 아야. Amazing. 뭐. 운동하면 좀 돈 번다고 생각하면 되지. Jetzt weiß ich, wieso der Real Estate Agent nicht her wollte. Stimmt. 연락을 하니까 그분도 여기 언덕백인 거 아시고 그 다 오면 연락하라고 그러면은 그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가는 건데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날 믿고 그렇게 현관문을 주는 거지 번호를? 근데 이유도 알겠네. 수메다. 나이. 뭐 포인트 번. 안 돼. 아, 여기서 더 가야 돼. 야, 이거 산 옆에 있으니까 공기 좋겠다. Bitte lass das Gebäude mindestens nicht so alt aussehen. 걷으면은 내리막길이어야 되는데. 야, 여기서 더 오르막길이면은 진짜 산이 산 같다, 진짜 산. 아, 아 맞지. 유버블릭스 레아티브 쇼인으로. Mir fällt dazu nichts mehr ein. 네, 여보세요. 그 지금 그 배웠거든요. 3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아... 오, 쇼크만. 이 쇼 안 해. 집은 깨끗한데? Oder? Das 40 Quadratmeter, oder? 어, 집은 크고 좋긴 하다. 아, 아, 이 천장이. Riechst du das? Das ist echt feucht hier drin. Okay, das heißt, du merkst das, oder? Das hast du nicht gedämpft. Und guck mal her.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이 집은 아니다. 어. Okay. 아, 근데 여기 너무 덥다. 38세, 어? 여기가 70인데 어, 70은 좀 아니지 않나? 70,000, 70,000 어, 관리비 빼고 70이면 좀 아니다. 아마 der Ausblick ist schön, Tangun. Oder? Aber denkst du, dass es wirklich deswegen politisch wird? Diese Dach. Weiß ich nicht. Das ist schwierig. 환경은 좋은데. 아주 한적하고. 어, der Blick ist echt schön, oder? 어, 어. 한적하고 좋긴 한데. 어. Sehr gut. Ja. Oh, das ist echt warm. Oder? Ja. Weil die Sonne hier direkt. Kommt voll die Sonne drauf. Oh, pass auf. Also, das kann nicht durch Kühlschrank sein. Nein. Oder und siehst du, die Decke ist so untergegangen. Gewölbt, ja. 시설은 좋은데, aber die Ausrüstung ist ziemlich gut, aber. Also genauso, oder? Hier ist auch Waschmaschine. 세탁기도 있고 좋긴 한데. 아,
Das? Das ist echt gefährlich. Ja. Also ich habe keine Ahnung, warum das so ist. 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나가야겠다. 갑시다. Vielleicht sollst du das in der Mieter sagen. Ja. Also die Wohnung sieht nicht schlecht aus, aber... 와, 지금 밖에 나왔는데 너무 시원하다. 응? Machst du das mit jeder Freundin? Ich finde das was Besonderes. Ich bin mit der Freundin. Was? Aber es muss hier raus. Doschrank. Halt dich auf. Für Kuba? Das ist großen Sohn, aber ehrlich gesagt, ich finde diese Art von Date irgendwie viel lustiger als, weißt du, in solche Restaurants, dann du sitzt einfach nur so da. Ich auch. Und das hier ist ein bisschen witzig. Und sowas habe ich auch in E-Mails gegeben. Ein günstiges Convenience Store, also Lunchbox Teil. Ui, das stimmt nicht. Doch. Also ehrlich gesagt mache ich sowas echt gern. Das ist ein ideales Date. Also das ist echt, echt witzig, denkst du nicht? Denke ich auch. Normalerweise, wenn du irgendwie zusammen essen gehst, dann du sitzt einfach nur so still da und das ist unangenehm. Alexandra나 저나 좀 솔직히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거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밌고. Weißt du, wie Date of Dorf ist? Gibt es gar nichts zu essen. Bier. Ja, und die werden von zu Hause mitgebracht, weil das ist am billigsten aus dem Netto zu kaufen. Stimmt. Schön weit, dunkel. Stimmt, Deutschland noch hell. 오늘 집도 잘 구하고 너무 다행입니다. 하면 heute gut. Darf ich ehrlich sein? Vor drei Tagen du gesagt, ja, ich habe nie das Gefühl, dass ich angekommen bin, aber jetzt langsam schon. Ja, ganz lieber. Ganz kiong Opa. Hadi. Das doppelt. Warte. Guck mal, ich passe gerade so durch. Du nicht? Ich auch. Echt? Was ist das? Alles andere, Unung her, denn. No. Oh, Scheiße, das ist kalt. Kenny ist der große Lasser, koreanische Gerät. Das ist ja witzig. Das ist echt witzig. Kühe. Das ist cool. Ich wusste nicht, dass es sowas gibt. Scheiße, das ist echt cool.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Ey, sowas gibt es gar nicht bei uns. Was macht man hier? Einfach so vielleicht. Oh. Weiß ich nicht. Nee, ich denke, das ist nicht so, sondern ich sag dir, jemand, das für solche Mobilität, Alex. Wie? Mobilität, Alex. Aha. Das heißt? Moja, du siehst total blöd aus. Keine Ahnung. Oder doof. Ach, das kenne ich. Das ist auch im Fitnessstudio. So, jetzt fühle ich mich endlich angekommen. Das heißt, ich kann jetzt meine gute Qualität zeigen. Was das bisschen putzen und Wohnung organisieren. Genau. Echt, ich bin da wirklich gut drin. Mann. Ah, 너무 집 구해서 너무 좋아 지금. 행복한 상태야. 하이님. 제 서원을 들어주세요. Darf ich das sagen oder dann das geht nicht mehr? Doch, du kannst sagen. Ich wünsche mir, dass wir beide, dass alle Leute, die ich kenne, gesund bleiben. Olli. Das ist wichtig. 사랑의 가시적인 여자입니다. Was wünschst du dir? Ich? 한국에서 취업도 하고 알렉산드라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Ich kann dir nur eine Sache wünschen, nicht da dran. Ja gut. Schon zu spät. 알렉산드라 건강.